미래 100년을 위한 시흥시민 원탁회의가 열린다. 미래 100년의 새로운 시흥의 역사.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민 원탁회의 시흥시민에게 길을 묻다 사회를 맡은 임상수입니다. 네, 올해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시흥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 벌써 100년을 맞이했는데요. 시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 전개를 위해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시흥 100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해 오신 원탁회의 분과위원장님 함께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탁회의 분과위원장 박대관입니다. 오늘 우리 시흥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이 시흥이라 불린 지 올해로 100년의 해가 됐는데요. 시흥 100년의 해를 맞아 앞으로의 미래 시흥 100년이 가야 할 길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서 직접 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 원탁회의 타이틀도 시흥 시민에게 길을 묻다로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참여 방법은 시행정부가 정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듣는 정도였다면 이번 원탁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원탁회의에 참여한 시민 300인은 시흥 100년 홈페이지와 전화 신청, 현장 모집, 동추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신데요.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참석자 전체에게 또 공유가 되고 미래 시흥 100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나침반을 정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설렙니다. 우리 시흥시의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님 이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고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장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시흥시가 정말 아름다운 시흥시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원탁회의 개최에 앞서서 우리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흥 100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우리 양요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할 자리를 찾으려고 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대학을 같이 다닌 제종구 빈민운동가를 만나서 그 당시에는 판잣집에 앉아서 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동네가 어떠냐 내가 좀 병원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엄청나게 시쇳말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신천연합의원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참 공기 좋고 친구들이 내가 병원하는 것을 구경하러 이렇게 와서 볼 때 바닷가 폭우가 배가 정박해 있고 이곳저곳에 호수가 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울 갇혀온 곳에 이런 데가 다 있냐. 그리고 뭔가 이 아직 미지의 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이 땅에 그림을 잘 그릴 만한 어떤 주체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철이 놓아지고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자연을 파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열기를 가지고 우리 시흥 100년을 100년 이후에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그런 찬사를 우리가 후손들로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설명을 원탁회의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곽현지 센터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 오늘 어떤 토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그냥 여과 없이 단어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아마 예상이 되셨겠지만 환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통 문제라든지 또 도시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서 하실 말들의 어떤 집약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민연단분들께서는 이 북부군의 강점으로는 여기는 이웃의 정이 살아있는, 마을이 살아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정주의식이나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약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원도시, 원래 처음부터 개발이 오래전에 개발됐던 도시인 만큼 여기 지역 인프라가 좀 낙후돼서 이런 것들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시흥의 원도심 활성화, 이 북부권은 원도심이라고 하는 도시의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한 도시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어떤 그런 지역을, 권역을 의미하는데요. 북부권역뿐만이 아니라 그 시흥 미래 전체 100년, 앞으로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여러분들께서 기탄 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의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흥 시민 원탁 회의. 시흥 시민에게 귀를 묻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저는 나누기를 원하고 이제 이 마이크를 기술 진행팀으로 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진행을 맡았습니다. 코리아스픽스의 이병덕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진행을 어떻게 시작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리 중요한 토론이라도 그리고 좀 격한 토론이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길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마음 열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보지 마시고요.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가볍게 눈인사를 하시는데 나중에 토론할 때 내가 좀 격한 얘기를 하더라도 뭐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미소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분 한 분과 눈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 오늘 토론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중에 가장 생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테이블 토론 진행자들께서는 바구니에 담겨 있는 무선 투표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투표기에는요 1부터 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요, 10번 항목은 0번에 해당합니다. 네, 화면에 질문이 나타나면 내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숫자와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 겸 시흥의 옛 명칭이 아닌 것은? 1번 낫대, 2번 양로벌, 3번 늠매, 4번 안산, 4번 곡양, 5번 금주. 네, 5번은 금주는 그 술을 끊는 게 금주죠, 선생님? 네, 그렇죠. 힌트 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테스트니까요. 자, 옛 명칭이 아닌 것은입니다. 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 인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몇 분이 투표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대략 한 10초 정도가 지났는데 160분 이상이 투표를 완료하셨습니다. 투표기 사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누르시더라도 마지막에 누르신 번호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토론 결과에 대해서 투표를 하실 때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시더라도요 마지막에 선택하신 번호만 채택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토론을 하려면 의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의제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토론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나는 어떤 게 가장 불편했지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우선 시흥이 아니라 여러분 사시는 동네 이 북부 권역만 머리에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난 이게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북부권역의 시흥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가 첫 번째 토론이고, 두 번째 토론은 시흥 전체에 대한 공통 의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제1토론, 시흥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다 있어서 좀 좋지만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너무나 긴 세월이 있어야 돼요. 네. 편의시설, 편리시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조금 더 콘서트장이나 좀 문화생활을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곳마다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원탁으로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 참 이색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우정우 공보정책담당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원탁회의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탁회의의 역사 어떻게 되나요? 네, 원탁회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국가가 점점 커지고 마을 주민들이 소외되고 하니까 주민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듣자. 결국은 주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원탁회의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원탁회의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현재 우리 정치 체계가 대의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한 분 한 분의 시민의 목소리가 잘 이렇게 시정부에 녹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는 시민을 직접 모시고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또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시민들께서도 동의하시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원탁회의라는 게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원탁회의를 하면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겠죠? 네, 원탁회의를 하면서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점들은 어떻게 이게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안 빠지도록 해야 되고, 또 시민을 모실 때 아주 이제 어떤 시민을 모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원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흥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시흥시는 이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생명 참여 분권입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는 시민의 참여와 시정부의 권한을 시민께 드린다는 측면에서 참여와 분권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앞으로도 시민의 이야기를 충실히 듣고 보다 더 작은 단위로 마을 단위로 내려가서 시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원탁회의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흥시가 시민의 의견이 더 크게 시민이 주인 되게끔 하는 이제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우리 시정부의 권한을 시민이 나눠가지도록 하는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내용들,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천천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조금 더 필요하신 테이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12번 테이블, 예, 17번 테이블, 네. 자, 그리고 20번 테이블, 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입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테이블 토론 진행자께서 한 분 의견 빠짐없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세히 예,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번 테이블에서 대형마트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야, 이게 논쟁이 있는 얘기죠, 그죠? 자, 13번 테이블에서 주신 내용입니다. 교통망을 좀 재정비해라. 이 얘기는 우리 사실 전문가들께서 분석하실 때도 좀 가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작 이해 당사자이신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테이블입니다. 여성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술, 담배 어디서? 공원에서. 이거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들어주실 분입니다. 우리 2번 테이블에 학생께 한번 먼저 드리고 4번 테이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중학교 다니는 민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하도서관에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는데요. 신천도서관에는 그런 열람실이 없어서 애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는 집에서 항상 공부하곤 하는데요. 열람실이 따로 생긴다면 애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열람실이 없어서 지금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이렇게 사립으로 생기는 독서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7천 원 정도가 하루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네. 너무 비싸서 저는 거기를 잘 못 가서 네. 따로 열람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몇 학년이라고요? 중학교 3학년이요. 예, 공부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우리 어르신께, 4번 테이블의 어르신께 한번 건네보겠습니다. 저는요 조그만 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 퇴비를 마련을 하려면은 비싸게 줘야 돼요. 조합원은 2천 원이면 비조합원은 4천 얼마 써서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비조합원은 신청할 때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유기농을 해서 먹고 싶은데 저기 화학비로만 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는 뭐 사람이 먹은 것도 아니고 농사지어서 적용한 것인데 하등이 없는 사람은 꼭 비싸게 줘야 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합에 가입하시면 조합은 자격을 얻으시니까 그렇게 또 혜택을 받으시겠지만 또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한번 공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저와 함께 진행을 해 주시던 우리 그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하시는 임상수 씨가 어디 지금 플로어에 내려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네. 자, 예, 네.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 토론장에 나와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요. 시흥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 1토론의 주제였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그 중에서 제 앞을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반짝반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아주 예쁜 여고생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어머나 중학생이랍니다. 굉장히 원숭미가 느껴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네, 저는 네, 저는 예. 순찰차의 활성화를 좀 부탁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치안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이제 가로등 설치도 부탁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순찰차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요즘에 치안 상태 그렇죠? 아니 여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뭐 수업 받고 또 학원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그 학교길이 어두컴컴하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도 좀 밝게 좀 설치해 주시고요. 24시간 뭐 대낮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우리처럼 좀 이렇게 미모가 되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예, 마음껏 웃어주세요. 네, 아무튼 고등학생 아니 여중생의 이런 풋풋한 의견, 하지만 꼭 필요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른 분의 의견, 또 한 분의 의견 받아볼 텐데요. 제가 또 위에서 지켜봤을 때 조금 연세는 좀 지긋하게 계신데요. 우리 어르신께서 오늘의 의상은 저는 참 제 스타일이시네요. 굉장히 핑크색 의상을 입으셨는데 너무 밝게 입고 나오셨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동네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 저기 대문 앞에까지 주차를 해놔가지고 그게 불편해요. 아, 네. 아주 드나들지도 못하게 그렇게 그냥 차들을 대놔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서 그러고 네. 좀 다 편리하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좀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차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어르신 댁 앞에 쫙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일단은 뭐 지하철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지하철은 곧 네, 생길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난은 어느 동네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공영 주차장이 좀 생겨가지고 주민들을 좀 편리하게 시민들을 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결될 거예요, 어르신. 예, 그렇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꼭 필요했던 의견들도 있고요. 다들 이 의견들에 공감하시라 믿습니다. 네, 지금 저는요, 이 마이크를요, 저 위에 계신 이사님께 다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입론 시간에 여러분들께 주셨던 의견을 저희가 분석을 끝냈습니다. 자, 몇 개의 의견으로 정리되었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총 213분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타 의견까지 포함해서 10개의 의견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를, 그러니까 북부권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 가지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 시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특색 있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 녹지를 개발하자.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4%입니다. 교통망을 재정비하자가 예, 26% 많이 나왔습니다. 예, 교통망에는 이제 버스 노선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 연계 문제, 그리고 산업도로 과속 단속 문제, 그리고 이제 KTX 광명역과 연계 문제 등이 해주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시설을 좀 확충해 달라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41%가 나왔고요. 기타 의견으로는요, 이게 한 분씩 얘기해 주신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정왕동의 공동묘지를 좀 잘 활용해보자. 외지인들이 올 때 이걸 그런 분 계셨죠, 그죠? 나는 저 중에 뭐가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흥의 100주년 그리고 북부의 또 100주년, 100년을 위해서 향 앞으로 100년을 위해서 저거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상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우리 퍼실리테이터 여러분, 토론 진행자 여러분은 상호 토론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7분 동안 예,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꽁초면 뭐 이런 것들도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오는 시간에는 저희가 비상이에요. 나가서 기다려야 되고 아이를 데려와야 되고 그게 너무 그게 그 다문화가 많아지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같이 살아야 되지만 그 질서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무엇과 가정에 이렇게 같은 이렇게 뭐죠? 주택가에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그냥 부스 사과 연관 배우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천 광명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시행 자체 내에서 그런 자기의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토론 시간 종료 2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상호 토론을 천천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상호토론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주신 다양한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이 상호토론을 거쳐서 같은 공감을 이끌어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네, 이사님 투표 방법 알려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아홉 가지 쟁점들, 이건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그 우선순위는 단지 1위를 뽑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어디에 얼만큼 담겨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 중에 이건 가장 먼저 하면 나머지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그리고 뭐 예산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들거나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 그러면 좀 또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였죠. 시흥 시민 300명의 선택,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입론 때하고는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입론 때하고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고 있죠. 자, 오늘 참가하신 그 시흥 시민들께서는요, 무엇보다도 교통망을 재정비해 달라. 그러니까 네. 재정비하자 하겠죠, 그죠? 예, 이 얘기와 그리고 주거 환경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들을 확충해 달라, 이 두 가지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요청하셨고요. 네. 그 나머지는 여덟 번째 일자리 문제고요. 그 다음은 더 좋은 교육 기회, 그리고 치안, 적극적인 주민 의식,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연 녹지 개발 등 순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요. 뭐 거듭 말씀드리는 건 2번과 3번 교통망과 주거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시민들의 선택이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시정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2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미래 100년을 위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려면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잡아야 나가거든요. 근데 또 버스를 한번 타고 전철을 한번 타냐, 그것도 아니에요. 2번, 3번씩 바깥 타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만 바깥 타고 나갈 수 있는 노선. 노선도가 버스가 되든지 뭐가 잘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빌라 이런 것들도 최근에 와서 20, 30년, 한 10년, 20년 내에 새로 진 것들도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집도 사는 것도 참, 집도 사실 그, 영세민 집처럼 그런 데서 많이 살고. 또 지금 이제, 어쨌든, 뭐 활동하려면 요즘에는 차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들을 사는데 차 세워놓을 데가 없고. 살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토론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 시흥시가 100년을 맞이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100년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네. 1914년에 일제강점기에 시흥군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우리 지역이 이제 시흥군이 됐다는 네. 것인데, 사실 그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이제 그 도시의 그 낙후성, 그리고 뭔가 좀 더 새로운 그 미래를 위한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때, 미래 100년이라고 하는
과거 100년의 역사에 의거해서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 미래 100년에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시점인데요. 이 현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초기에는 90%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던 제가 한 30년 전에 이 지역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근데 지금은 7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철이 들어오면서 이제 택지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웃의 그 난개발된 도시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 시흥 100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위기이자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가 이 시흥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과 혹시 함께 계획하고 계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 원탁회의가 있기 한 6, 7년 전부터 이 시흥의 낙후성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무엇부터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 도시 비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 방향성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생명도시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헌장을 통해서 시민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헌장을 지금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탁회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기꺼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이 여러 가지 열망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크게 모아지는 계기로 시민 헌장으로 표현되고 이게 시민들의 그 하나로 공감하고 이 시당국과 시의회 시민들이 함께 정말 미래를 위해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탁 회의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민들의 의견이요.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100년, 미래의 100년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공유 겸 전체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한번 그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그러니까 시흥의 장점은 자연환경이다. 오랫동안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곳, 자연과 공존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자, 9번 테이블입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돕는 독서 모임을 활성화하자. 시민들 사이에. 9번 테이블, 이건 제가 바로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사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나오던 얘기입니다. 원어민 영어 교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또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테이블에 정주의식을 키우자. 아까도 사전 조사에서 나 이사 가기 싫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과반 이상이 아니라 아주 압도적이었죠, 그죠? 아, 무려 테이블에서 이분 얘기 안 해주시면 토론 진행 안 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7개를 주신 분입니다. 산미시장을 재정비하자. 어느 분이십니까? 네,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저희 그 임상수 씨 어디 계신지 한번 찾아보고 또 그분께 한번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8번 테이블에 네, 앉아 네, 계셨군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여기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토론에 참가했습니다. 네, 제 2 토론 주제가 시작되면서요. 이곳의 열기도 아주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열기 때문인지 자켓을 벗어 던지시고 반팔 차림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안현동에 소원 저 김종훈입니다. 네, 긴 시간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흥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시흥이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 내주셨잖아요. 어떤 의견 주셨나요? 아, 시흥은 저도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65년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참 어떻게 주변에 저 도시보다 시보다 낙후가 돼가지고 발전이 영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니까 발전될 거라고 믿고 제가 의견 낸 것은 우선 소통,
교통소통 문제인데요. 작은 것은 빼고 100년을 앞두고 우리 시흥 시가 지금 인천의 대공원까지 지하철이 들어와 있고요. 또 KT가 지금 자축의 광명시에 KT가 KT역이 있고 또 부천의 전철역이 지금 군자로 우리가 저 지금 우리 시흥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앞둔다 그러면 대공원에서 신천역을 연결해서 은행동으로 거쳐서 매화동으로 해서 KT까지의 연결을 해서 안양으로 뻗어서 우리가 구로 쪽이나 또 우리가 수원 쪽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흥시 여기가 관통입니다. 중간입니다. 앞으로 이 전철만 생긴다 그러면 우리 참 시흥시가 부가가치세가 엄청 올라가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사는 시흥시가 될 걸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후세에는 정말 좋은 교통 좋고 살기 좋은 뭐 주거 환경 좋죠. 우리 시흥시 주거 환경 살리면서 교통 완화라고 저기 뭐야 그 저 인천 시민들 아니면 저 안양 시민들 우리 이렇게 마주 손잡고 서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우리 시흥시가 빨리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교통이 발달해서 시흥시가 더욱더 발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발전하려면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늘처럼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야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이렇게 어머나. 알아서 일어나주시네요. 오늘 아버님께서도 반팔 의상으로 굉장히 오늘 열기가 뜨겁죠. 네. 저는 신천동에서 27년 동안 살고 있는 허운행입니다. 예, 아, 네. 저희 테이블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는 종합병원이 없어갖고 어르신들이 병원을 한번 가려면은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시설이 저희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네. 그 두 가지뿐입니다. 저희는. 그래갖고 매우 지금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저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종합병원도 저희는 지금 연합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병원을 좀 많이 좀 신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의료시설이 가장 시급하죠. 예.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도 종합병원이 있어야 응급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시설이 없다는 거, 문화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야 할 곳을 잃었습니다. 네, 등교, 그리고 자꾸 퇴근이라 그러죠, 저처럼. 예, 학교하고 갈 곳을 잃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또 문화 시설을 좀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셨던 얘기들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시면 청소년들이 해 주신 얘기 그리고 55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의 얘기 그리고 지금 의료 얘기까지 모아 보면 서로 갈래갈래 찢어진 얘기 같지만 실은 그 밑둥을 한번 잘라 보면 모두가 하나로 모여드는 얘기일 겁니다. 그 얘기들 우리 시흥의 100년을 준비하는 얘기들 한번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원어민 영어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요. 명문고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통 환경을 좀 개선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3%밖에는 되지 않는데 치안 문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적극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가 7%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 프로그램 안에는 우리 이 정도 의식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주민의식, 그러니까 뭐 정조의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공동체의식도 있을 거고 이것까지 높여봅시다 라는 얘기가 7%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자입니다. 아까 선생님 저기 종합병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토론을 파주에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께 여쭤봤습니다. 종합병원이 오려면 인구가 몇만 정도 되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웃으시면서
종합병원은 인구 100만 도시가 아니면 생각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픈 분이 계신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뒤에 있는 얘기들이죠. 보건소 시스템, 동네병원 시스템, 예방적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7%가 해주셨고요. 지역별로 특화해내라, 또는 아까 그 제가 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을 통합하자, 우리 좀 통합적 계획도 수립해보자, 이걸 네 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통합도 하고 매화산단을 특화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한번 포함시켜봤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시흥의 특색을 살려보자. 아까 저기 순천만 얘기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39분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권역별로 특화하자 얘기할 때는 이 의견이 거의 미미했거든요. 근데 시흥 전체를 생각해보면 이라고 하니까 20%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도시기반을 정비하자. 유탄 문제 아까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예. 그 다음 개발 제한도 완화하고 주차공간 제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단속 좀 안 할 수 없습니까? 부터 또 어떤 분은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해달라. 공연장, 자연체험장,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16%고요. 좋은 일자리, 특히 노인 일자리까지 포함한 일자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 지금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시흥 전체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를 모아주시면,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1주제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네, 상호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시흥 시민의 시민분들의 의견도 그렇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시흥시에 유입되고 싶은 유인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왔을 때 내가 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건물, 그리고 도시 도로만 확충하고 그런 주거 환경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제 1론대와 동일합니다. 미래 100년을 위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시흥 시민 300명의 선택 눌러주세요. 그런 말 6번으로 바꿔주시면 네, 지금 한 분 한 분 눌러주실 때마다 결과가 속속 화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입론대와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타나네요. 예. 예.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신 분야는 7번의 시흥의 특색을 살리는 개발, 그게 이제 저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아홉 번째 문화체육시설을 좀 확충하자, 그리고 교통환경을 좀 개선하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6번 지역별로 좀 특화도 하면서 또 통합도 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해달라라는 것과 함께 8번 이건 아마 도시기반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주신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요.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흥의 특색 있는 개발, 그 속에 나머지 것들을 좀 담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되, 예,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시흥만의 특색을 한번 개발하자, 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개발도 좋지만 어느 도시나 똑같은 모습보다는 시흥시만의 어떤 특색을 가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까지 원탁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여주신 이 열정, 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오늘 같은 열정이 이 시흥의 미래를 밝히는,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흥시민 300인 원탁회의 시흥 시민에게 길을 묻다. 네, 오늘 시흥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시흥시의회 이기훈 의장님 그리고 김인식 시장님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이기훈 의장님 소감 먼저 들어볼 텐데요. 혹시 어디 계시나요? 정말 그 열정적이고 감탄할 정도의 그런 그 의견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걸 보고 아 굉장히 그 정말 우리 시흥시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그런 말씀,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을 정말 시정과 의정에 꼭 반영해서 행복한 시흥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행정이나 정치는 우리 주민들은 요구하는 자, 건의하는 자고 정치와 행정은 그것을 듣고 뭐 법규상 어렵습니다, 예산상 어렵습니다라고 변명하거나 전전긍긍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너나 없이 참여를 얘기하면서도 정말 시민을 주인되게 하지 못하는 정치,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도시건설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행정이, 정치가 시민을 믿지 못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근본이다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이병덕 이사님 옆에 계신데요. 네, 오늘 시흥시민 300인과 함께한 원탁회의 어떠셨나요? 너무 열정적으로 진행하셨죠? 아이고 아니요. 저 뭐 제가 고생했다기보다는요. 아까 여러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토론을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테이블 구성도 그렇고요. 준비하시느라 경쟁 워크숍을 진행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시청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누구보다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아마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힘드셨을 텐데. 많이 남아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스승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조합한 만큼 더 좋은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결과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공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흥시민 300인 원탁회의. 네, 시흥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 미래 100년을 위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것으로 시흥시민 300인 원탁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원탁회의라는 데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여러 사람과 여러 의견을 나누고 여러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원탁회의를 통해서 시흥시 발전에 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을 앞을 내다보고 제 의견은 비록 반영 잘 안 된 것 같은데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어떤 의견을 도출해갖고서 귀일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 이게 참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내용을 여러 의견들을 접할 수 있어서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색다르고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홍보가 더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또 계속해서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